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이 3월 10일 남양주 팔당 수력발전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전거길 지킴이 단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과 조끼 전달, 대표선서에 이어 맹영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맹영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지킴이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팔당댐을 출발해 이포보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이 이어졌습니다. 자전거길 지킴이는 오늘 4월 22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됨에 따라 자전거길을 통과하는 41개 시군구에서 평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며 도로 및 안전시설물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초보자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 기업 등을 활용한 자전거길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오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에는 전국에서 열리는 자전거 대축전에서 지역 동호인들을 안내해 각 지역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자원봉사를 통해 자전거길 이용자와 지역 주민, 정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쾌TV 조근입니다.